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장 최근에 지정된 미국의 연방 공휴일인 노예 해방의 날 Juneteenth National Independence Day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Juneteenth Day는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서명을 해서 6월 19일을 연방 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정된 미국의 11번째 연방 공휴일이고요. 미국은 많은 부분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나눠지는데 세금도 연방에 내는 세금이 따로 있고 주에 내는 세금이 따로 있습니다. 휴일도 연방정부에서 지정하는 휴일이 있고 주정부에서 지정하는 휴일이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지정하는 휴일인 Federal Holiday라고 해서 주정부에서 항상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살고 계신 주에 공휴일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방 공휴일은 2021년에 가장 최근에 지정된 Juneteenth Day까지 총 11개가 있고요. Juneteenth Day를 인정하는 주들이 어디 있는지 언제부터 인정을 했는지는 여기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뉴저지 주에서는 2021년도부터 Juneteenth Day를 Permanent State Holiday로 인정했습니다. 1863년 4월 19일에 에이브리엄 링컨 대통령이 연합국의 300만 명 이상의 노예들이 자유인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텍사스에 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이 소식을 듣는 데까지 2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선언은 1836년 4월 19일에 했지만 1865년 6월 19일에 연합군 병사들이 텍사스에 도착을 해서 주민들이 드디어 이제 노예 제도가 폐지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 6월 19일마다 텍사스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이 아니라 6월 19일을 노예 해방의 날로 축하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56년 만에 공식적으로 11번째 연방 공휴일이 된 거죠. 이 10번째 연방 공휴일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탄생일인데 1983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38년 만에 새로운 연방 공휴일이 지정이 된 겁니다. 준틴스는 준과 나인틴스의 합성어인데요. 말 그대로 6월 19일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준틴스 데이의 풀네임은 준틴스 내셔널 인디펜던스 데이고요. 노예 해방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노예 해방을 뜻하는 Emancipation Day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Freedom Day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노예들은 대부분 흑인이었기 때문에 Black Independence Day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공휴일은 매년 날짜가 같은 것도 있고 몇 월 몇째 주 몇 호일처럼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요일로 정하는 공휴일도 있는데요. 크리스마스는 매년 똑같이 12월 25일이고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에는 11월 마지막 목요일이기 때문에 올해는 11월 23일이지만 작년에는 11월 24일이었습니다. 준틴스 데이는 이름 자체가 6월 19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년 6월 19일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인 올해 2023년 6월 19일은 쉬는 날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에는 쉬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연방 공휴일에 당연히 쉬는 걸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연방 공휴일을 주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주도 많이 있고 설사 이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하고 학교, 은행 같은 곳만 쉬고 대부분의 회사는 쉬지 않는 연방 공휴일도 있습니다. 미국은 사적인 회사에게는 법적으로 휴무를 강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연방 공휴일에도 일을 하는 회사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뉴저지주에서는 Juneteenth Day를 인정을 해서 공공기관하고 학교도 쉬고 주식시장도 열리지 않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분기별로 하루씩 글로벌 홀리데이라고 해서 전 세계 오피스들의 공동 휴일을 지정해서 쉬는데 2분기 글로벌 홀리데이를 6월 19일로 지정해서 쉬기는 하는데 공휴일로 쉬는 건 아닙니다. 미국이 주마다도 공휴일이 전부 달라서 미국에 여러 주의 오피스가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겹치는 날짜만 홀리데이로 지정하기 때문에 쉬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회사의 휴가에 대해서는 영상을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하실 수도 있는 노예 해방 기념일 준틴스 데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의 11개 공휴일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미국은 대체 공휴일은 어떻게 되는지 한국과는 어떤 다른 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ife in US 리피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